어, 큰일이다. 어, 우리 것도 후진나도 화면이 안 나와. 어? 이 버튼을 눌러도 안 나오는데? 왜 그래? 아니, 아까 무슨 경고등이 떴는데, 액티브 주차 어쩌고저쩌고, 액티브 주차 보조기 떴는데, 알을 놔도 이제 화면이 안 나와.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및 파크트론이 작동 안 됨. 아니, 저번에도 이게 떴었는데, 어, 이거 왜 오늘은 또 더 안 되냐? 왜 작동이 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제가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하게 제보를 할게 있다 그래가지고 어? 무슨 일이지? 해서 왔더니 이제 S클래스에 대한 제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인지 해서 이제 제가 영상이랑 사진들을 받아봤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이 차는 지금 운전만 가능할 정도? 이제 2000km 탄 건데.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 실제로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 차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뽑기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다른 차들에게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취재해보고자 제가 진짜 발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일단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한 박수 한번 하시고. 네. 제보한 것 치고는 되게 해맑으신데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영상이랑 사진 몇 개 봤어요. 네. 봤더니 무슨 뭐 게임같이 뭐 띵 뜨고, 띵 뜨고, 띵 뜨고, 뭐예요? 뭐 끌 때마다 뜨던데, 계속? 네, 알러트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네. 이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제보를 하게 됐어요. 아, 얼마나 된 거예요, 차 산 지? 차 산 지는 한 달도 안 됐고요. 한 25일 됐나? 키로수도 얼마 안 됐잖아요. 키로수는 2200 정도 지금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무슨 잘못했게 그렇게 경고등이 많이 떠요? 계속 꺼도 꺼도 계속 나오던데? 네, 그죠? 이 시동을 한번 켜고 OK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으면 오류는 다섯 개 뜨는데.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전상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황을 실제로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 그러시죠. 아, 역시 이건 이제 AMG 범퍼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중후함은 있네요. 저 눈에다가 뭐 하신 거예요? 마스카라 하신 거예요? 틴트 필름을 하나 얹어놨습니다. 아, 저 왜 하신 거예요? 예, 선글라스 낀 느낌으로. 네. 밖에 나왔을 때 정말 차가 더 중후해 보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경고등은 계속 뜨지만. 그 앞이랑 뒤도 해놨어요. 이따가 뒤도 가서 한번 보시고요. 휠도 튜닝하신 거예요? 휠은 튜닝한 거 아닙니다. 역시나 어떤 걸 비교해도 제 거 400D 휠보단 괜찮네요. 아, 이거 한국 타이어도 아니네요, 이거는? 한국 타이어 아니면 피렐리예요. 아,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거? 머플러 팁. 아, 이거 머플러 팁 새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머플러. 이거 팁. 얼마예요? 가격은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요? 저도 이거 할까요? 잠깐만. 어, 괜찮은데 이거? 뭐 여러 가지 튜닝을 많이 하셨네, 그죠? 자꾸 포르쉐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 틴트드 그 옵션 넣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선글라스는 꼈지만 뒤통수도 끼겠다 이건가요? 아, 맞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니죠. 외부는 지금 완벽해요, 그죠?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문제가 많죠. 어, 잠시만요. 네. 아, 제가 이거 문 열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자동차를 뭐 손세차도 하지만 자동세차를 제가 가끔 돌리는 편이에요. 자동세차를 하다가 문이 열렸어요. 제 쪽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저는 그 문이 열려서 오른쪽에 기스가 났어요. 제가 급하게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문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제가 세차를 하려고 안에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말고 N으로 제가 놓고 이제 세차를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물이 다 뿌려지고 샴푸가 뿌려지고 나서 와다다다다 돌아가잖아요. 드라잉 존에. 네. 막 와다다다 들어갈 때. 네. 이게 문이 열렸어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이 열려서 저는 운전석에 있었는데. 네. 오른손을 겨우 집어가지고 닫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센서를 잘못 건드려서 그럴 거야? 아니면 이게 센서를 건드려서 튀어나와서 이걸 걸려서 열었을까요? 제가 그 센터에 물어봤더니 센터에서도 이런 경우 없어서 모른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증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 그렇죠? 증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너무 급해서 제가 문을 닫았고. 아, 그래도 제가 대단한 거는 이런 고급차를 자동세차 돌리시다니. 그게 좀 더 대단하네요. 저는 겁나서 못 돌릴 것 같은데. 차는 막 굴려야죠. 아, 역시. 그 야동 같은 거 다운받으시다가 악성코드 심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다운받다가? 그러죠. 네. 아, 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현재 기능 제한됨. 액티브. 네.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다는 소린가? 그렇죠. 사각지대 어시스트 작동 안 됨. 액티브 비상 제동 어시스트 현재 사용 불가. 네. 사용 설명서 참조 안 하셨죠? 하셨어요? 참조했습니다. 네. 아, 했어요? 그럼 인정. 어시스트 현재 기능 제한됨. 디지털 라이트 기능? 라이트가 안 나와요? 네, 라이트가 나오는데. 네. 디지털 라이트라고. 아, 저 앞에 글씨만 써있네, 그럼 이제는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일단은 후진 같은 거 넣었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앞에 센서, 중간, 뒤에 전혀 나오지 않고요. 파크트론이 작동 안 됨이라고 뜨네. 네, 파크트론이 이게 작동이 안 돼. 와, 지금 거의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어둠이죠. 우와, 아, 저는 근데 이 화면도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좀 서로 다른 오류 같은데, 그죠? 그렇죠. 저는 아예 아무 화면이 안 나와요, 알을 넣어도. 이거 뭐야, 이거? 저거는 아예 인식을 못 하네요, 그죠? 예, 인식을 못 합니다. 이거 그냥 혼자 어둠 속에 있네요? 네. 그쵸? 네. 거의 동굴 속에 들어오셨네, 혼자. 이 정도면은. 제가 이런 오류가 많아서 이제 한성 자동차 측에 보고를 드렸는데, 네네. 그쪽에서는 이제 독일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심으면 된다라고 이제 자꾸 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아니고, 그죠? 그거를 심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직 의문이고요. 네. 다른 차들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차량을 초이스를 잘못한 거 같아요. 지금 생각엔. 근데 이제 이런 오류를 잘 잡아주면 좋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정말 소프트웨어로 문제가 안 되면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장치 하나도 안 켜지네요. 하나도 안 켜지면 차를 몰면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네. 한성자동차 측에 제가 그러면 너네가 책임을 져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이제 저한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책임질 수는 없고 네, 책임질 수도 없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대차로 하나 차를 뽑아서 가져와라 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대차를 해준 상태고요.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까지 뭐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될지 안 될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고 나중에 제가 꼭 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을 고쳤는지 아니면 못 고쳤을 때도 이제 제보를 드려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게 본인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건 후륜 모델이잖아요.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사륜보다. 아, 요 차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카메라가 아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 우리 지금 90년대 운전해야 돼요, 다시. 뭔지 아시죠? 그 띠리리리리리 그거 운전. 사이드미러랑 백미러를 엄청 잘 봐야 되고요. 한시도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잘 안 타게 되겠네요, 이 차를, 현재. 네, 현재는 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세워놓은 동안도 뭐 이거 뭐 리스나 할부 이런 거면 계속 돈은 나갈 거 아니에요. 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애란데요. 돈이 그냥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게. 뭐 교환이나 이런 거는 따로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일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거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 네.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든 차가 뒤에서 오든 뭐 띠디 경고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시죠? 네, 하나도 안 들리죠. 크루즈 컨트롤도 안 되고요. 아, 크루즈가 안 되는겠구나, 그러면은. 크루즈가 이거 진짜 편한 차거든요. 이 차를 타고 크루즈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겠네요? 아, 그 전에 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한 2000km 조금 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네. 그 전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제 차도 나타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저 아까 전에 파크 어시스트라 이제 지금 후방 카메라 안 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시작으로 인해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크루즈로 한번 해볼게요. 아, 액티브 디스턴트 어시스트 작동 안 돼. 액티브 스티어링 작동 안 돼. 아예 크루즈가 켜지질 않네. 크루즈를 키려고 이거 세트를 누르면은 이런 경고등이 계속 떠요. 아, 아예 먹지를 않네요. 네, 먹지도 않습니다. 아예 이거는 무용지물이 된 상태네요. 엔진 문제는 없죠? 엔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럼 현재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만 지금 문제가 생긴 거네요? 예, 컴퓨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망가진 거네요, 그죠? 그렇죠, 컴퓨터가 망가진 거죠. 네, 컴퓨터 책상은 잘 있는데. 네, 아, 이 컴퓨터 최신형으로 갈아야 되는데 이게 최신인데 후륜이라 그런지 사륜보다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나가는 이런 건 있어요. 네. 이 와중에 시승기. 지금 저도 아까 전에 지금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서비스 센터 일단 가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한번 일단은 가셔야죠. 예,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건데. 그 예약도 정말 안 돼요. 그거 예약하는데 우리 딜러가 일부러 차량 뽑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좀 빨리 해달라 해서 네. 3주가 걸렸어요. 3주. 3주 만에 제가 갔다가 왔는데 해결을 못 했고요. 제가 지금 주차 보조 이거 버튼 눌렀거든요. 원래 이게 다 나와야 돼요, 화면이. 그럼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어둠 속으로 들어가네, 자꾸. 이게 되게 좁은데 주차장 내려갈 때 되게 편리하거든요, 이거 누르면. 코엑스 못 가시겠네. 내가 지금 이제는 주차를 하면 양쪽 창문을 다 열어주고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나 기둥 바로 옆에 있었어. 오, 몰랐어요. 진짜 이거 오랜만에 이런 주차 해보는 것 같아요. 주차 잘하시네요. 교과서에 계신 줄 알았어요. 현재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상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쪽 디지털 라이트 여기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이트는 켜지는데 그렇죠. 이게 디지털 라이트 기능이라고 해서 이게 이 라이트에서 제일 비싼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긴 하고요. 우리나라 현재 벤츠에서도 이 원인을 찾아내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절대 초기 물량은 사면 안 된다. 끝물이 네. 원래 최고 완성도 있는 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웃고 계신데 원래 좀 성격이 밝은 스타일이세요? 네, 전 밝습니다. 저 이 정도 울 것 같은데? 아, 차만 잘 고쳐지면 되죠, 뭐. 처음 물량이라 저도 기대는 안 했는데 네. 일단 잘 고쳐지길 전 바라고 있고요. 모든 차에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니까 현재 저는 중립
브레이크기어를 박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차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차들에게 이제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 제 차도 문제가 발생했죠. 네, 후방 카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더 웃긴 게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게 순간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운인가요? 아니 한번 안 되면 계속 네. 안 될 거예요 아마. 아 진짜요? 네. 아 미치겠네. 재벌님이 제 차를 이렇게 몰아주시면서 제가 뒤에서 딱 쳐다봤는데 뒤에 파킹을 하면서 불이 안 켜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한성자동차 오너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길 저는 정말 기도하고요. 재벌TV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로 인해서 많은 S클래스 오너들이 저 같은 경우를 안 당하고 만약 당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벌TV 화이팅!